기본적인 쉘 사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하시려면은 그냥 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git이라는 게 있어요. git을 들어가면은 여기 다운로드 있거든요. 아,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돼 있어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git에는 git bash라는 게 있는데, 자, 우클릭 눌러서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된 폴더 하나 만드세요. 자, 들어가세요. 글로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우클릭 눌러서 네, 자, A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배시라고 할게요. 폴더명을 배시라고 바꾸겠습니다. 폴더명 바꾸는 거는 우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F2를 눌러서 배시라고 해도 돼요. 자,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클릭해서 우리가 git을 깔면은 git bash라는 게 깔리는데, 여기 git bash here 여기 보이시네? 네, 요거를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키우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거를 이제 환경 설정 하시려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옵션스가 나와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룩스 밑에 텍스트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거 누르고서 옵션스 누른 다음에 요 텍스트에 보면은 뭐가 있다? 여기에 셀렉트가 있죠. 이미 D2 코딩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여러분 더 키우려면 더 키우세요. 셀렉트해서 글자 폰트를 마음대로 바꾸시고, 네,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고 세이브 해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폰트를 좀 많이 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룩스를 테마를 저는 여러분이 지금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flat UI 이걸로 가볼까? 잠깐만요. 아니, 밝은 거 없나? 네, 그냥 갈게요. 자, 잠깐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여기 잘 안 보이네. 컬러. 잠깐만요.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가고, 그다음 아니다.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가고, 포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뒤에서? 잘 보이시죠? 네. 자, 저랑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배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윈도우지만 지금 이 환경은 리눅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클리어예요. 클리어 엔터 쳐보세요. 클리어. 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명령을 치잖아요. 그러면 화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클리어를 하면은 화면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업 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우리가 ls라고 한번 해볼게요. ls 엔터. ls는 뭐냐면은 리스트의 약자인데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근데 없죠? 없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치라고 한 다음에 a. 뭐 텍스트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ls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 a.text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a.text. 자, 그리고 다시 폴더로 들어가서 정말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저 보시면 어때요? 진짜 생겼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딜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ls를 할 때 이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터치 a.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걸 다시 쓸 필요가 없이 방향키 위를 하면은 이전 명령어들이 다 로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위를 눌러서 touch.a.text가 나올 때까지 네. 네, 위 눌러서 자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춰서 네. 엔터. 자, 클리어. 자, 이제부터 A부터 D까지 만들어 보세요. A.text, 자, B.text, touch, C.text, touch, D.text. 네. 그러면은 ls 했을 때 ABCD라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됐죠? 자, 여기까지 못하신 분? 네. 안 됐어? 자, 여기서 저는 자, 여기 b.text 얘를 지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아, 참 그 전에 여러분 ls 하니까 파일이 옆으로 나오죠? 이걸 여러분 ls 띄운 다음에 옵션을 줄 수 있어요. 빼기 l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나온다?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ls-l 하면 뭐다고요? 여러분 l이 뭐예요?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abcd 윈도우에도 숨긴 파일 개념이 있듯이 리눅스에도 숨긴 파일 개념이 있는데 여기다가 ls 빼기 아 잠시만요. 참고로 이 ls 빼기 l은 ll이란 명령어로도 가능해요. ll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와 있습니다. 네. ll만 해도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클리어랑 ll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ll로 뭐다? 파일 리스트 보고 클리어 눌러서 뭐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숨긴 파일까지 모조리 보고 싶다 그러면은 ls 빼기 al이에요. 여기 a가 뭘까요? all의 약자입니다. all. 그러면은 숨겨져 있는 요 파일까지 나와 있는데 요 숨겨져 있는 요 점은 뭐다? 이거는 요 색깔 보이시나요? 요 색깔은 폴더를 의미하고요. 요 점은 현재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폴더. 그 다음에 점점은 뭐예요? 상위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b.text를 지울 건데 b.text를 지울 건데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명령어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bashshell 자, 이런 텍스트 환경에 이거를 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CentOS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bashshell이거든요. bashshell 네. 다시 한번 이런 환경을 쉘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건 bashshell이에요. 네. bashshell에서 파일 삭제 bash 파일 삭제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이 b.text만 콕 집어서 삭제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 보세요. 검색해서 자, 아셨죠? 뭐예요? rm 명령어입니다. 네.
이렇게 찾으셔서 했다면은 되게 잘하신 거예요. 요런 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자, 지우고서 b.text 엔터 하면은 자, ls에 보면 이제 삭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다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m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뭐예요? 곱하기.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엔터를 딱 치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문서를 만들고 수정할 때 메모장 같은 거 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터치가 뭐라고요? 터치가 명령어 만드는 건데 a.text를 한번 해서 네, 요거를 수정 모드로 열 수 있습니다. 수정 모드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빔이에요. 빔. vim 띄우고 a.txt라고 써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a 탭만 쳐도 돼요. 탭 하면 자동 완성이에요. 탭이 자동 완성. a 탭. 됐나요? 네. 여기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됐죠? 자, 여기서 좀 많이 어려워요. 이 화면이 나오면은 네, 여기서는 현재 모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드. 자, 이 상태에서는 수정이 못해요. 아직 그 작업 모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알파벳 A를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자, 현재 여기 밑에를 잘 보세요. 밑에 A를 누르면은 끼워넣기 모드 보이시나요? 네. 네. 아이고. 여기에다가 자,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맨 처음에 여러분이 빔 들어가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치면 절대 안 돼요. A를 한번 눌러야 여기가 뭐다? 끼워넣기 모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쓰셨나요? 여기 못 쓰신 분 있나요? 못 쓰신 분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못 썼어요? 못 썼어요? A 써, A 누르세요. 자, 다 썼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ESC를 누른 다음에 ESC를 누른 다음에 어려워요. 이러면 뭐다? 다시 초반 모드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A를 누르면 뭐다? 작업 모드. ESC 누르면 뭐예요? 이거는 메뉴 모드예요. 다시 한번 A가 뭐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 모드. ESC는 뭐예요? 이게 뭔가 이제 기본 모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이란 걸 해야 되는데 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배시 폴더 한번 보세요. 폴더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a.text 수합이라고 보이시나요? 수합. 요게 바로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여기다가 쓴 건 뭐다? 어디 저장되고 있어요? 여기 본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열어볼게요. 열면은 요거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뭐다? 저장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메모장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컨트롤 S를 안 누르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직 뭘 안 누른 거예요? 저장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지금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버튼은 ESC를 누른 다음에 ESC 눌러서 절대로 요 A 끼워넣기 모드에서 하면 안 돼요. ESC 한번 누른 다음에 자, Shift 누른 다음에 L 옆에 있는 세미콜론 누르세요. 이걸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을 누르면은 여기에 콜론이 깜빡깜빡거려요. ESC 누른 다음에 콜론. 자, 눌렀나요? ESC 누르고 눌렀어? 콜론이 뭔지 알겠어? 어, 눌렀니? 여기 나왔어? 오케이. 자, 여기서 W 눌러보세요. W가 저장입니다. W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W라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보세요. 네. 혹시나
여러분 보세요. 혹시나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그냥 Y 누르세요. Y. 네. 계속하려면 엔터 누르세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다 보세요. 다시 나가서, 배시 나가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이거 메모장으로 얘를 텍스트를 열 수 있잖아요. 이 윈도우 들어가서 얘를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는 ESC 누르고서, 다시 한번 ESC 누르고서, 자 콜론 누르고서 Q 느낌표예요. 이해되시나요? 엔터.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빔 누르고서 a.text. 자,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vim 누른 다음에 그냥 a 탭 쳐요 그냥. 그 다음에 엔터. 자, 이 상태에서 a 누르고서, 자 이거 라인 지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라인 지우는 거는 나는 요 안녕하세요 한 줄을 지울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 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AAAAAA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자, ESC 누르세요. ESC 누른 상태에서, ESC 누른 상태에서 지금 얘가 선택이 돼 있죠? 네. 요 상태에서 DD를 한번 눌러보세요. DD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버퍼의 줄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네. 자, 이게 아주 깔끔해진 상태고요. 다시 한번 A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A를 네 계속 누르세요. 나올 때까지. 이해되시나요? A. 자, 이거 지우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두 줄 쓸게요. 안녕하세요 엔터 치고서 잘 가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장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까지 해볼게요. 저장과 동시에 ESC 누른 다음에, 자 콜론 누르고서 WQ 느낌표. 자, W가 뭐였죠? 저장. Q 느낌표가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 방이 됩니다. 네, 한 방에 클리어 하시고, 자 이제, 자 내가 요거를 내가 잘 썼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해보세요. 나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cat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at이라고 한 다음에 a 탭 하면은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메모장을 키지 않아도 특정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나요? 나오죠? 클리어. 자, 됐죠? 자, 이거를 이제부터 저는 파일명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명 변경. 자, 리눅스에 파일명 변경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이동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MV가 여러분 무슨 뭐의 약자일까요? move의 약자겠죠? 자, MVA 탭 쳐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산말.txt. 자,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동시키겠다. 뭐를? a.txt를 인산말.txt로 이동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a.txt는 사라지고 인산말.txt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게 파일명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 엘스 해보세요. 그럼 파일명도 바뀝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요거 해보세요. 애국가 1절이라는 파일명을 만드세요. 잡으세요. 애국가 1절.
애국가 1절 점 텍스트를 만들고서 여기서 잠깐만요. 그냥 보세요 그냥. 말을 고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점. 자, 이 파일명을 만들고 그 내용이 이렇게 되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 확인까지 해볼까요? VIE 뭐다? 이거를 자, 이건 안 배웠던 건데 여러분이 터치로 먼저 파일명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VIM 한 다음에 애국가 1절 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파일을 수정하겠다는 건 이 파일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만들어줘요. 이렇게 없어도. 자, 그다음에 A를 누른 다음에 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점점 하고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나가려면은 ESC 누르고서 잘 보세요. 자, 그냥 떠 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장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LS 눌러볼게요.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점점 한 다음에 뭐다? 여기서 W만 누르면 저장이고 이 상태에선 여러분 Q 눌러도 네, 그죠?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네. WQ 느낌표 하면은 네. 저장하고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LS 한 다음에 뭐다? CAT 한 다음에 M만 친 다음에 탭 치면 돼요. 그럼 여기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이거 이제 도전 과제예요. 폴더를 만드세요. 폴더. 폴더를 만드는데 자, 노래 폴더랑 일반 폴더가 있어요. 노래 폴더 안에다가 애국가 1절을 보내보시고 일반 폴더 안에 인사말 뭐예요? 텍스트를 보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 검색해야 되죠? 대시 폴 아, 디렉토리. 참고로 리눅스에서는 폴더라고 안하고 디렉토리라고 해요. 디렉토리 생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다? 그쵸. 배시 파일 이동. 이건 아까 배웠지만 자 요거 두개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노래 폴더 일반 폴더 만들고 노래 폴더 안에 요거 넣고 일반 폴더 안에 요거 넣고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노래 만들어야 되죠? 자, mkdir 이게 뭐예요? make directory. 네, 노래 하면은 이제 ls 하면은 이제 얘는 뭔지 아시죠? 이 파란색은 뭐예요? 그래서 폴더예요. 자, 그렇죠. mkdir 일반 이렇게. 자, 그다음에 클리어 하고서 자, 이제 뭐예요? 애국가 얘를 보내야 되니까 mv 한 다음에 뭐예요? 이거죠. 참고로 여러분 참고로 여기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구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컨트롤 C 했다 해볼게요. 컨트롤 C 여기서는 컨트롤 V가 없어요. 쉬프트 인서트에요. 쉬프트 인서트. 그러니까 붙여넣기가 컨트롤 V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리눅스에서는 쉬프트 인서트에요. 자 해볼게요. 저는 에라고만 치고 탭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최상위 디렉토리 안에 있는 노래 폴더로 간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엔터. 그 다음에 mv 뭐예요? 인 하고서 탭 하고서 띄우고 어떻게 된다? 일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ls 하면은 이제는 요거밖에 안 남아있겠죠? 네. 자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특정 폴더로 들어가는 거는 윈도우에선 쉽죠? 윈도우에선 쉬운데 리눅스에선 어떻게 할까요? cd가 있어요. cd가 뭘까요? change directory라는 뜻입니다. change directory에서 노래 잠깐만요. 자, 그전에 제가 pwd 해볼게요. pwd
PWD가 뭐냐면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있는 위치.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자, 이 상태에서 네. 네, CD 누르고서 노래라고 친 다음에 엔터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PWD 쳐도 아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누르면은 여기 애호가 1절 있죠.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좀 약간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내가 원래 빠져나가려면은 보세요. PWD 한 다음에 CD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죠? 근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 배쉬까지 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쳐야 돼요. 클릭한 다음에 뭐다? 쉬프트 인서트해서 이렇게 이동해야 상위 폴더로 다시 이동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CD 한 다음에 노래 엔터 치고 자 그 다음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뭐다? PWD 눌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쳐야 되죠. 근데 그거 귀찮잖아요. 항상 상위 폴더를 가리키는 게 있어요. 보세요. CD 한 다음에 그럼 점점이 뭐라고 했죠? 점점은 항상 상위 폴더를 가리키고 점은 뭐예요? 현재 폴더. 그럼 잘 보세요. CD점 하면 여러분 이동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겠죠. CD점점 하면 한 번씩 한 칸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렇죠. 최상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CD점점을 계속 하면은 이렇게 아 그러면은 나 아까 나의 홈 디렉토리 지금 나라는 사용자의 나의 집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각 사용자마다 이거는 CD 한 다음에 물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CD 하고서 물결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우리가 어디였죠? 데스크톱이었나? 아 그쵸 CD하고서 물결하고서 CD하고 데스크톱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이름으로 된 폴더 만들었죠? CD 그 다음 또 뭐였어요? 배쉬였죠?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여기였죠 여기 이랬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성공입니다.